전주의 한 원룸 단지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밤엔 주차난이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자투리 공간을 주차 면적으로 포함하고 심지어는 주차 공간을 상가로 전용해 사용하는 원룸도 많아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주시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원룸의 경우 세대당 0.6대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을 0.9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원룸은 더 넓어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급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주차난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고 교통 혼잡도 가중시키고 있고 하니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체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최근 공급이 늘고 있는 레지던스 등 생활 숙박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한 대였던 기준을 100제곱미터당 한 대로 강화했습니다. 또 캐러밴이나 캠핑카 등 두 개 이상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도 조례안이 시행되면 점용한 구획수만큼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위원회와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은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전주뉴스 유철미입니다.